만나서 반갑습니다. 수학에 빠진 시간 하정민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기말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고시기에 맞춰서 여러분에게 핫조이 특강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이 핫조이 특강은 항상 시험 기간 때에 선생님이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들 그리고 잘 나오는 주제들을 정리하면서 문제들을 소개하죠. 계속 보던 학생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공개 특강 배너에 보면 많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기말고사가 한 3주, 4주 정도 남았죠. 고시기에 맞춰서 한 3개의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에게 계속 이렇게 핫조이 특강을 찍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정리해 두시고 이 문제들 정말 잘 나오는 문제들이니까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들이요. 잘 정리해 두시고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여러 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반드시 나오면 맞춰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가봅시다. 이번 주제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탐구를 좀 해볼 거예요. 개념을 살짝 언급 한번 하고요. 당연히 개념은 좀 알고 있다고 생각은 할 거예요. 그래도 개념 언급은 살짝 하고 한 두 문제 정도 내신에 나오는 잘 나오는 두 문제 정도 소개하도록 할게요. 가봅시다! 하늘 이쪽에서도 이것만은 꼭 알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알아보자. 야, 직선이 두 개가 있다. 윙 이렇게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렇게 그죠? 그럼 또 다른 직선이 하나 있어요. 윙 이렇게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 이퀄 제로 이렇게 이게 두 직선이 있다고요. 여러분 두 직선을 연립 빵 때리면 뭐가 나오게 돼? 연립을 해버리면 당연히 이렇게 교점이 나오게 되죠. 이 교점. 이 교점은 어떻게 구해요? 두 직선을 연립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연립. 연립을 하면 교점이 나올 것이다. 그럼 질문.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요? 엄청 많지 뭘. 아, 당연히 요 점을 지나는,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다고. 무수히 많아요. 엄청 많지 뭐. 이러한 무수히 많은 직선을 한 방의 식으로 쓸 수 있다? 그 식이 뭡니까? 대답하세요. 모르시면 안 돼요, 이거. 아주 기초 개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들을 우리는 다음과 같이 표기하죠. 어떻게 표기합니까? 바로 요 직선 하나를 딱 쓰고 0 제외 쓱. 그 다음에 이 직선을 하나 딱 쓰죠. 이때 K로 묶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선생님 진짜 궁금하지? 이렇게 쓰는 거거든? 왜 도대체 요 직선이 아니 다시 한번 요 식이 왜 이 무수히 많은 직선들을 표현하는 겁니까? 이 논리적으로 한 번만 생각해보자. 논리적으로 한 번만. 그럼 내가 위에 그림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한국말로 정리.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 이 말은 일단 교점이란 말이 얘와 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xy 값이에요. 다시 한번. 너 이퀄 제로와 너 이퀄 제로를 동시에 만족하는 xy 값. 그게 교점이거든. 그 교점을 지나는 직선들. 얘들아, 직선은 xy에 대한 몇 차식이에요? 1차식. 그러니까 얘도 직선이니까 xy에 대한 1차식이고 얘도 직선이니까 xy 1차식이잖아. 다시 한번. 교점을 지나는 뭐 수위 많은 직선들을 한국말로. 이거 한국말인데. 다시. 뭔 소리야. 한국말 하고 있는데. 교점을 지나는 직선들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너 이퀄 제로와 너 이퀄 제로를 동시에 만족하는 xy 값. 그게 교점이라고. 그 교점을 지나는 직선들. 다시 바꿔볼게 이제. 이 식을 읽어볼게. K값에 관계없이 K값에 관계없이 항상 0이 돼야 돼. 그러면 앞에 있는 녀석이 0이 되고 동시에 뒤에 있는 녀석이 0이 된다 이거야. 이 말이 뭐야? 앞에 있는 녀석이 0이 되고 뒤에 있는 녀석이 0이 된다. 너 이퀄 제로와 너 이퀄 제로를 동시에 만족시킨다. 그게 교점이죠.
그게 이 교점이요. 너이퀄 제로와 너이퀄 제로를 동시에 만족한다라는 말이니까 교점을 지나는 몇 차식? 1차식. 1차식은 그림으로 직선. 이거 1차식이잖아. XY는 1차식이잖아. 그러니까 너이퀄 제로와 너이퀄 제로를 동시에 만족하는 그게 무슨 뜻이라고? 교점. 교점을 지나는 1차식. 1차식은 무슨 말? 직선. 아, 교점을 지나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구나. 두 직선의 교점은 바로 요 말이니까 이 점이 되는 거죠. 그 점을 지나는 직선이구나. 좀 더 이쁘게 직선들이에요. 왜 들이냐? K값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 K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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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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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하잖아요. K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그때에 따라서 1차식이 계속 생기죠. 그러니까 그때에 따라서 직선들이 변한다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직선들을 표현하는 식이다. 논리적으로 위에서 이야기한 것과 밑에서 이야기한 것, 그림으로 설명한 것과 식으로 설명한 것이 논리적으로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요 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 포인트가 하나 있어. 단, but, but, 어? 저 직선들 중에서는 이 직선들 중에서는 표현하지 못하는 직선이 하나 있어요. 내신이 조금 어려운 학교들, 조금 그래도 중간 이상하는 학교들은 꼭 나와. 이 직선들 중에서 K 옆에 있는 A' X, B'와 EC', 너 왜 프라임을 빼먹었니? 있죠? K 옆에 있는 요 직선은 표현 불가능. 그러니까 K 옆에 붙어 있는 직선은 나타낼 수 없어요. 왜요? K가 무수히 많이 변함에 따라서 K가 0이어 봐. K가 0이면 요 직선이 나오지. 너가 0이 되는 거니까 얘는 나올 수 있다고. 그런데 K가 1이든 2든 3이든 4든 어떤 것이 들어가도 이 전체 식에서 얘를 지우게 할 수 있는 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K값이 없다는 거지. K가 0이면 얘가 지워지고 요 직선은 남게 되는데 K에 1이 들어가든 2가 들어가든 3이 들어가든 계산을 했을 때 요 값 그대로 나타나게 하는 K값은 없다는 거지. 생각을 해봐. 1을 집어넣어봐. 계산해봐. 그럼 얘가 나오겠니? 아니지. 앞에 개수에다 뭔가 더해진 것들만 나오겠지. K가 마이너스 1이어도 계산된 것들이 이 개수들에다 뺀 것들만 나오겠지. 절대로 그러니까 K 옆에 있는 요 직선 있잖아. K에 그 어떤 것이 들어가도 K 옆에 있는 직선은 절대로 이 직선들 중에서는 나타날 수가 없다 이거야. 그러니 파란색 직선들 중 교점을 지나는 파란색 직선들 중 이 초록색 직선은 파란색 직선이 돌아가다가 초록색 직선은 표현해낼 수 없다 이거예요. 요거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할 것. 다시 한번 정리.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을 우리는 하나의 식으로 쓸 수 있어요. 바로 K를 붙여버리면 돼요. 왠지는 논리적으로 설명했고 그 중에 K 옆에 있는 직선은 그 무수히 많은 직선들 중 K 옆에 있는 직선은 표현해낼 수가 없다. 이게 개념입니다. 알겠죠? 요거 가지고 1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잘 봐봐. 일단 우린 뭘 하냐? 요거 빵! 얘를 정리하시는 거예요. K가 붙어있으면 K가 있는 것과, 즉 문자가 있는 것과 문자가 없는 것으로 구분하셔야 돼. 그러면 K가 없는 것부터 써볼까? X. K가 없는 것부터 써볼까? 몇 I? EY. K가 없는 것? 마이너스 R. K가 있는 것 봅시다. K가 있는 것, 마이너스 X. K가 있는 거, KY. 그러면 Y. K가 있는 거, 플러스 1. 이렇게. 그럼 우린 이걸 해석해내야 돼요. 어떻게 해석하셔야 돼요?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요거 이퀄 제로, 너 이퀄 제로와 너 이퀄 제로. 즉, X 플러스 EY 마이너스 4 이퀄 제로와 마이너스 X 플러스 Y 플러스 1 이퀄 제로, 너 이퀄 제로와 너 이퀄 제로를
동시에 만족하는 그 교점이라니까. 구해봐. 샥 더해볼래? 3i 뭐야 3i 맞죠? 어 3i 마이너스 3 넘어가면 3 y는 1이네. 그가 너의 교점이 누구냐면 y값이 1이에요. 그럼 y에다 1 넣어. x가 얼마요? 2지 뭐. 그러니까 이 녀석의 정체는 교점 2,2를 지나는 1차식이라는 거지. 직선이라는 거지. 즉 교점 2,1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이 얘야 얘. 무수히 많은 직선들이 얘라니까. 그러니까 2,1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이 있다고. 무수히 많은 직선들. 그 직선들의 이름이 그냥 이 식인 거야. 근데 단 사실 누구는 표현하지 못할까? 그렇죠. K 옆에 있는 직선, 이 직선은 절대로 표현하지 못해요. 즉 마이너스 X 플러스 Y 플러스 1 이퀄 제로 있죠. 요 직선은 나타날 수 없다. 즉 Y는 X 마이너스 1이란 직선은 표현해낼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직선은 기울기가 1자리 직선이니까 2,1을 지나는 직선들 중 딱 요거 기울기가 1자리인 빨간색 직선은 절대로 나타날 수 없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기억부터 가봅시다. K가 1이면 K가 1이면 사라지게 돼요. K가 1이면 3y, K가 1이면 마이너스 3. 넘어가면 y콜 1이 되죠? K가 1이면 y콜 1이에요. 얘가 y축에 평행한 놈이니까? 아니죠. y콜 1은 이렇게 생긴 직선이지. 그러니까 y콜 1은 x축에 평행한 것. y축엔 수직이 되는 녀석. 그러니까 기억은 틀리게 됩니다. 그죠? 니은 볼까? 아, 요 직선은 k값에 관계없이 항상 2,1을 지나는구나. 그러니까 바로 요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2,1을 항상 지나는 점인 거죠. 얘가 바로 고정된 점, 정점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오케이. 항상 지나는 점, 고정된 점, 그래서 정점이라고 외치기도 함. 디귿 보자. 이 직선과 항상 교점이 있을까 이거예요. 저 직선과 항상 교점이 있을까? 누가? 요 무수히 많은 직선들이. 근데 요 직선은 누구세요? 저 직선은 y는 x-5라는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요 빨간색이 x-1이었잖아. 그럼 x-5라는 직선은 이렇게 생겨먹겠네. x-5라는 직선은 평행하겠죠. 맞아요. x-5라는 직선은 평행할 거예요. 즉 얘랑 빨간색이랑 평행하겠죠. 그러면 생각을 해봐. 우리의 요 초록색 직선들. 즉 이 초록색 직선은 돌아가다 보면은 2,1을 기준으로 돌아가다 보면은 노란색과 교점을 가져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자고. 돌다 보면은 선생님 노란색과 빨간색이 평행한 순간이 있을 겁니다. 평행해버리면 교점이 없겠네요. 아니지. 우리는 이 직선, 초록색 직선이 빨간색의 직선을 나타낼 수 있나? 아니요. 돌아가다가요. 빨간색 직선은 나타날 수 없어요. 그 얘기는 빨간색 직선이 만약에 나타난다면 노란색 직선과 교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얘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타낼 수 없잖아. 그 얘기는 얘 빼고 다 나타나 이거야. 평행한 녀석 빼고 다 나타나. 그러면 반드시 교점을 갖겠지. 평행할 때만 교점을 안 가질 거잖아. 근데 이 직선은 평행한 순간을 가지지 못해. 평행한 순간이 나타나지 못해. 그러니까 노란색과 교점이 없는 순간이 안 생겨. 교점은 항상 있을 거야 이거지. 빨간색 빼고 어떻게든 들어가서 만날 수밖에 없잖아. 어떻게든 만날 수밖에 없다니까. 빨간색과는 평행하기 때문에 이 상황 빼고는 무조건 교점이 생겨요.
근데 이 상황은 절대로 나타날 리가 없으니까 교점은 100% 생긴다는 얘기에서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이 논리가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교점은 항상 존재해. 2,1을 지나는 직선들 중 초록색깔 돌아가다가 요런 직선도 만들고 요런 직선도 만들고 요런 직선도 만들 텐데 빨간색 직선은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항상 교점을 갖지 않는 순간이 바로 평행한 순간이 교점을 안 갖는 건데 나는 평행한 순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점이 100% 있다고 보시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옳은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될 겁니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직선은 표현하지 못하는 것에 포커스를 가지고 만든 문제예요. 알겠죠? 조금 어렵습니다. 이 논리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넘어갑니다. 2번 문제. 야, 이거를 1, 2번을 구별, 구분해두세요. 딱 구분하는 거야. 1번 문제는 좀 쉬운 학교나 쉬운 난이도로 내신 문제가 나오죠. 쉽게 가볼까요? 1번, 원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을 구하시는 거예요. 그럼 요 직선을 우리는 이렇게 좀 써볼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기 위하여 x는 x끼리 묶어서 k 플러스 1x가 될 거야. y는 y끼리 조금 쳐다보시면은 k 마이너스 1y가 되실 거고 마이너스 2 이퀄 0이 될 거야. 이렇게. 그러면 원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공식을 한번 써보게 되면 선생님 여기는 루트 k 플러스 1의 제곱 k-1의 제곱 이렇게 들어오셔요. 괜찮죠? 그 다음에 절대값 빵빵을 대입하세요. 그럼 절대값 마이너스이니까 여기는 2로 고정이 돼요. 얘가 고정이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 왜? 아니 그러면 나는 이 거리의 최대값을 구하는 건 네가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무슨 소가 돼야 돼요? 분 모가 최소가 되면 돼요. 그러니까 너가 최소가 되면 돼. 그러니까 분모에 있는 누구? 루트 안에 있는 2차 전개까지 해봐. 2k제곱. 퓨. 2k와 마이너스 2k는 사라지고요. 플러스 2가 되겠죠. 상수 계산하면. 너가 최소를 가지면 돼. 그럼 이건 2차 함수기 때문에 k 관한 2차 함수기 때문에 k가 0일 때 최소값을 갖겠죠. 왜냐면 여기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가장 작은 값은 2가 되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꼭지점이 지금 0,1인 거잖아. 0,2인 거잖아. 그러니까 그래프로 따지면 이렇게 그림이 나오는 거잖아. 여기가 0,2인 거잖아. 2차 함수니까. 그러니까 최소고를 갖는 순간은 최소값이 2가 되는 순간이에요. 최소값이 2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최소값이 2니까 결과적으로 전체는 최대가 될 거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최대값은 루트 2분의 2가 되어서 루트 2가 정답이 되시는 거죠. 이게 가장 보편적인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있잖아. 요 풀이 방법으로 2번을 풀려고 하면 안 풀릴 겁니다. 안 풀릴 거예요. 왜?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분자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가 최대가 되기 위해선 분모가 최소가 돼야 된다는 논리를 쓴 거야. 근데 이거를 똑같이 거리 공식을 넣어 써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럼 루트하고 뭔가 쿵쿵쿵 들어가는데 너 대입하고 너를 대입해서 상수항까지 쓰면 여기가 고정되어 있지가 않아요. K에 관한 식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럼 분자도 변하고 분모도 변해. 그 녀석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서 이거는 요 풀이 방법으로 풀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풀어갑니까? 이 풀이 방법을 소개할 거고요. 이 풀이 방법으로도 예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 풀이 방법을 배우신 뒤 요걸 한번 직접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나오는지 확인하시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익혀두시면 되죠. 일단 요 직선에 대한 탐구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나는요 요 직선을 탐구해봅시다.
분명히 이직선을 쳐다보니까 K가 있는 것과 K가 없는 것이 있는데요, 선생님. 그렇죠. K가 있는 것도 있고 K가 없는 것도 있어요. K가 있는 걸 한번 볼까? 이거 근데 잠깐만. 이거 이거잖아. 아까 했던 직선이네요. 아까 했던 직선이에요. 아까 했던 거 기억하죠? 생략? 요거 아까 했던 대로 K,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나 아까? K가 있는 것과 K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묶어요. 이렇게 묶어버리면 너 이퀄 제로와 너 이퀄 제로를 동시에 만족하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이었다고. 그러니까 이 녀석은 정체가 고정된 정점 몇 콤마 몇을 지나는 직선이었냐면 2콤마 1을 지나는 직선들이었죠. 아까 했던 걸 좀 참고해서 생략하도록 하고. 그렇다면 잘 들어. 2콤마 1을 지나는 직선이 여기 있어. 2콤마 1을 지나는 직선들이 여기 있어. 아까 얘기했지만 요 옆에 있는 직선은 지나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사실 들어있긴 한데 이 문제는 그게 포커스가 아니야. 즉 2콤마 1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이 있는데 그 직선들과 마이너스 1콤마 5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마이너스 1콤마 5는 내가 여기 있다고 해볼게.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 그러면 만약에 2콤마 1을 지나는 직선이 다음과 같이 생겼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콤마 5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는 수선의 발을 내린 요 거리 요만큼의 거리가 될 거예요. 다시 한번 2콤마 1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아요. 그 무수히 많은 직선들 중 하나를 내가 딱 그렸어. 그러면 마이너스 1콤마 5서부터 요 직선까지 거리는 수직 거리이기 때문에 수선의 발을 딱 내려줘야 돼. 그때 거리는 요 거리가 될 거예요. 질문하자잉. 요 거리가 길어요? 이 거리가 길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이 거리가 길겠죠. 근데 우리는 직선이 매우 많이 움직일 거라고. 그럼 움직일 때마다 이 거리가 바뀔 거예요. 다시 한번 움직여볼까? 슉. 하나만 더 그려볼까? 슉. 이렇게 움직여봐잉. 움직이다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움직일까? 이렇게 움직여볼까? 직선이? 2콤마 1을 움직여. 동영상처럼 느껴봐. 그럼 거리가 이렇게 거리가 될 거야. 그럼 거리 중에 이게 좀 길어요, 이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당기면 거리가 짧아지고 이렇게 오면 거리가 좀 길어지는 느낌이네. 결론을 내게, 일단 결론. 결론은 언제 거리가 최대가 되냐? 바로 여기서 수선의 발을 당겼을 때, 2,1이라는 정점을 향해 수선의 발을 떨궜을 때가 가장 길어요. 즉, 2,1을 지나는 순간에 수선의 발을 떨구는 순간, 그러면 우리의 직선은 수직으로 이렇게 직선이 생기는 거지. 바로 요 직선이 빨간색과 수직이 되는 순간의 직선, 그때 거리가 가장 최대가 돼요. 네, 이유는 설명할 거야. 그래서 정답을 낼 때는 마이너스 1,5랑 2,1이라는 정점, 그러니까 이 정점은 어쩔 수 없이 K로 정리하면서 구해냈어야 돼. 그 정점 사이의 거리가 답입니다. 그래서 너와 너 사이의 거리가 정답이어서 최종적인 정답은 몇이 된다? 5가 되실 거예요. 2에서 1 빼면 3이고요. 너에서 너 빼면 4니까 3, 4, 5에 의해서 거리가 5가 최종적인 정답이에요. 얘가 거리의 최대값이에요. 그럼 이제 궁금한 거지. 선생님, 왜 이게 최대예요? 어떻게 푸는지는 알겠거든. 이러한 직선을 가지고 K로 정리해서 정점을 찾아요. 그 정점을 가지고 밖의 점에서 우리는 거리의 최대값을 구할 건데 정점을 지나는 직선들 중 거리가 최대가 되는 건 둘을 연결했을 때 수직인 직선이 바로 거리가 최대가 되는 순간이다. 그래서 둘을 연결한 그냥 거리가 정답이 된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 첫 번째, 왜 그래요? 잘 들어. 내가 이 수선의 발을 H라고 해볼까?
수선에 바를 H. 야, H가 많아 안 많아? 되게 많아. 왜? 직선이 바뀌기 때문에. 직선이 바뀌니까 거리가 바뀔 거고, 그러면 그 거리에 따른 수선의 발도 바뀌는 거거든. 그 수선의 발들을 모아서 연결시키면 뭐가 될까? 바로 빨간색을 지름으로 하는 원이 나와요. 이유는 원주각 중심각 관계 때문에 그래요. 아, 이걸 빨간색으로 지름으로 생각하면 90도 원주각. 원주각 90도. 90도. 이렇게 원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H라는 수선의 발. 수선의 발의 자취가 바로 원을 만들어요. 오! 그러면 내가 궁금했던 거는 이런 길이, 이런 길이, 이런 길이가 언제 최대가 될 것 같아가 궁금한 건데, 이 길이는 원의 입장에서 현입니다. 현. 그 현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은 거죠. 현의 최대값이니까 현이 최대가 되는 순간은 당연히 언제요? 지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빨간색을 지름으로 하는 원이 만들어진다 했으니까 빨간색이 지름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요점과 요점의 거리가 최대현의 길이인 거리의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유는 설명해 드렸으니 우리는 써먹으면 되는 것. 두 번째, 이 문제가 한 걸음 더 어렵게 나온다면, 너 그럼 있잖아, 거리가 최대가 되는 순간의 K값 찾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이러면 어려워져요. 거리가 최대가 되는 순간의 직선은 누구야 그럼? 이걸 빨간색 직선이라고 대답하면 안 돼. 거리가 최대가 되는 건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수직거리인 거잖아. 다시, 거리가 요만큼이면 직선은 흰색깔. 거리가 요만큼이면 직선은 흰색깔. 거리가 빨간색이면 직선은 요 노란색깔, 수직이죠, 수직. 이 노란색깔이에요, 노란색깔. 그러니까 거리가 최대가 되는 순간의 직선은 바로 요 직선입니다. 이 직선의 K값을 찾고 싶다면 90도를 이용하셔야 돼요. 즉, 90도는 기울기랑 연결되죠. 바꿔 얘기하면 이 빨간색의 기울기의 수직 기울기가 파란색의 기울기입니다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 기울기를 구하시면 3분의 마이너스 4예요. X값 증가량 3분의 마이너스 4. 그러면 파랑색의 기울기는 4분의 3이 되겠죠. 빨간색 기울기가 3분의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4분의 3이 수직 기울기가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기울기는 어떻게 찾아 이거야. 여기서 기울기는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X랑 Y값이 있으니까 저 녀석의 기울기를 가지고 찾을 수 있죠. 이거 넘기신 다음에 Y 앞에 개수로 나눠주면 되니까 K 플러스 2분의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으니까 K 마이너스 1. 이게 기울기가 되겠죠. 넘어가셔서 얘로 나눠주니까 그 기울기가 파란 기울기 4분의 3이 되면 된다. 그걸 찾는 방법은 빨간색 기울기의 수직이다. 로 K값을 찾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어렵죠. 너네 그러면 1번 문제를 이 풀이로 풀어보시는 거예요. 제대로 이해하셨다면 그 풀이로 맞추실 거예요. 문제가 쉬우면 여기가 고정되지만 쉽지 않으면 고정되어 있지 않을 거라고. 그러면 이 방법밖에 없어. 결론도 외워두시고 왜 그런지도 한 번쯤 생각해보시고 납득해보시고 오케이 오케이 원이 만들어지는구나 이해해보시고, 알겠죠?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직선에 대한 탐구를 좀 이번 시간에는 저 직선에 대한 탐구를 했는데, 시험이 조금 어려운 학교는 아주 잘 나오는 주제니까 저 직선에 대해서 완벽하게 여러분이 공부 한번 해두시고 비슷한 문제들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집에서 찾아서 풀어보시면 완벽하게 여러분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핫조이 1탄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또한 다음 주 정도에 선생님이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